이런 대치에서 평균 7점 이상 정도는 칠수 있어야 300점입니다. 1점 치고 끝날 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공을 칠 때는 짧게 잡고, 짧게 잡고, 스트로크의 간격도 1cm 정도로만 리듬을 타서 1점, 2점, 3점, 키스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점, 5점, 깨졌네요. 깨졌어요. 키스를 내야 되는데, 6점, 7점,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흐트러졌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거 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어프로치 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짧게. 아, 끝났어. 이거는 마세이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세이를 너무 얇게 치면 다음 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확실히 저도 사구를 잘안 치다 보니까 이런 맛세이에서 완벽하지는 못하네요. 이것도 끝났습니다. 이건 3점. 의외로 많이 못 친다고 할수 있는데 이게 연습이 잘안돼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하고 공이 하나 정도 떨어졌을 때 난이도가 좀 다릅니다. 처음에 이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이건 5점밖에 못 치겠네. 뭐, 더 친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형태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배치를 두고 연속 득점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흔히 하는 실수. 앞공을 두툼하게 치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치가 나오면 더욱 집중해서 첫 번째 공을 최대한 얇게 쳐야 되고, 가능하면 약한 힘으로 쳐야 됩니다. 좀 셌네요. 자,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얇게, 최대한 약한 힘으로. 이렇게 쳐야 다음을 연속 득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연습을 합니다. 자, 비슷한 배치이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 공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힘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약한 힘으로 얇게 치는 것
또 어렵고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얇게 치는 것도 어렵고 힘 조절해서 여기다 붙여놓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차라리 큰맘 먹고 좀더 세게 치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흰 공이 바깥으로 빠져줘야 그래야 다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당구 박사 앱에 마세이 편에 또 들어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연습해 보시고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야 다음을 또 노릴 수가 있다. 물론 이렇게 치지 않고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뱅크샷을 치면 더 좋겠죠. 뱅크샷을 쳐서 이렇게 득점이 된다면 아마도 더 좋은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친다면 조금 얇게 맞았는데 두껍게 맞으면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연속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넣어치기를 치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다행히도 흰 공이 일로 나왔는데 살살 치면 이렇게 돼서 다음 공은 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은 히스를 이용해서 득점을 하거나 원쿠션으로 맞도록 치거나 히스를 이용하자니 조금 자세가 불편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게 차라리 쉬울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금 세게 맞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친다면 형태를 깨뜨리지 않고 연속 득점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배치는 이두 번째 빨간 공이 이렇게 있다면 얘를 쳐서 키스를 내서 얘를 이렇게 몰아가고 이렇게 하고 이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을 텐데 빨간 공이 여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치면 득점 자체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은 얘를 먼저 쳐서 다시 모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득점이 되려거든 오른쪽 약간 하단 당점을 주고 얘가 맞고 내 흰공을 때려주도록 키스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쳐야 연속 득점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그럴 가능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쉽진 않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00점, 1000점 그 이상 치는 사람들은 더 좋은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300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도의 기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흉내만 낼줄 알아도 300점을 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공을 끌어치는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죽여치기로 끌어쳐서 빨간 공 옆에 세우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동안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소개한 내용과 배치를 장구 박사가 실제로 연습해보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다른 내용도 실제로 연습하면서 해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